그거다. 나무젓가락이에요. 안 느껴져? 어우 씨발. 여기 내려오시죠. 내려서 밀고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핸들을 못 붙잖아요. 오라 됐습니다. 오 굿. 짱이네 짱. 이 되게 잘 하시는데요. 네, 저걸 한 방에 그냥 들어와. 길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차에 실려올 때 차문을 잠궈 놓으셔가지고 키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기아만 빼고 뒷타이어 보시면 마땅한 구이목이 없어서 디스크를 갖다가 받쳐놓고 굴러가지 않게 일단 세워놨는데 이제 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확인하는 길이에요. 방문하셨을 당시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전화로만 받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고 해요. 근데 정비업체에서 이 벨트를 벗긴 것 같고 엔진이 붙었다라고 진단을 받았대요. 좀 깨름직한 게 여기 보면 여기에 오일이 굉장히 많이 고여있어요. 여기 왜 오일이 이렇게 많이 고여있지? 이게 지금 흡기 라인인데 흡기 라인에 오일이 고이는 경우는 이 블루바이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엔진 한번 돌려봅시다. 일단은 엔진은 오! 이거 걸리네? 뭐야? 엔진이 왜 걸리지? 엔진이 안 돌아가네? 돌다가? 어우씨, 걸리네? 돌다가 일정 위치가 되면 엔진이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는데, 혹시 그런 경우 이제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경우가 많은데, 크랭크샤프트를 돌렸을 때 캠샤프트도 같이 도는 걸로 봐서, 끊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넘어왔을 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제 뭐 걸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일단 끊어진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하다. 왜 걸리지? 걸리는 게 참 신기하다. 구독은 했나? 엔진 오일 레벨 높음, 측정된 기단이 너무 낮은. 이 기단이라는 말이 공기량 얘기하는 거거든요. 측정된 공기 질량이 계산된 공기 질량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는 레귤레이터 실린더 1번 허용 범위를 벗어난 보정량. 이 얘기는 뭐냐면 1번 실린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기단 시스템이 이상이 있다라고 뜨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행 중에 다른 문제로 해서 이런 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좀 머릿속에서 좀 고민을 해야 돼. 이게 어떤 이상이 있는 건지 뭐가 걸리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엔진 안에 내시경을 한번 넣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스타터를 돌리면 물론 박살이 났겠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었으니까 박살이 났겠지만 아직 안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엔진을 회전시키는 것보다는 근데 이상하다 진짜. 이게 이렇게 걸리지? 여기도 또 걸리고 이게 걸릴 이유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엔진이 붙으면 지금처럼 크랭크가 회전을 하진 않아요. 근데 크랭크가 회전을 하는데 일정 부위가 됐을 때 딱 멈춰버리거든요. 전혀 감이 안 오네.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한 게 없어. 그냥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있지? 이게 뭔가 엔진이 걸릴만한 원인으로는 흡기나 배기밸브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올라오면 걸리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타이밍 벨트,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끊어졌다고 하면 미터를 돌리면 캠샤프트가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차는 잘 돌아요. 물론 그러면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타이밍 코가 한 두 코나 세 코 정도 뛰어넘었다, 점프했다. 점프하면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밸브를 때릴 수 있으니까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엔진에서 뭔가 쪼가리 같은 게 부서지면서 엔진 안으로 넘어가서 피스톤이 상사점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체인이 넘었다, 끊어졌다. 타이밍 코드가 들어와야겠죠? 밸브가 때릴 정도라면 타이밍이 어긋난 코드가 들어오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압 펌프, 고압 펌프에 연료 압력 저하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코드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의심할 수 있는 게 타이밍 체인이 한 두세 코 넘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진 안에 뭔가가 딸려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극히 드문 경우긴 한데 아주 없지는 않거든요. 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엔진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고 하면 들어가서 이미 안에를 뭐 다 박살을 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스타칭을 안 하고 먼저 열어볼게요. 인젝터를 먼저 빼보고 점검을 해야지. 뭔가 나도 확신이 있어야 작업을 하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줄줄 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1번과 2번 인젝터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하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인젝터 앞에 꼭지가 없어졌어요. 보통의 인젝터 끝단, 이상한 인젝터 끝단 없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모에 뭉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고장 코드도 밸런스에서 1번이 안 맞는다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뭔가가 때린 건데 사실 피스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원래 피스톤이 올라오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때리기 힘든 영역이거든. 여기까지 왜 올라왔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엔진을 돌리면 돌아가나? 아까 안 돌아가던 영역에서? 이제 안 걸려. 안 걸려. 뭔가가 저기 들어갔는데 내시경을 넣어봐야겠어. 잠깐만. 오일은 있고. 이걸로는 특이점을 알아볼 수 없고 내시경 먼저 한번 봅시다. 내시경 가져올게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가 부서졌다. 뭘 엄청 찍었어? 어? 밸브네? 밸브가 여기 있어.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밸브가 없어. 밸브가 어떻게 떨어졌지? 피스톤에 박혀 있어. 와, 와, 엄청 세게 때렸나 보다. 주행하다가 이게 왜 밸브가 여기 있을까? 나는 밸브가 빠진 거를 이렇게 보긴 했었는데 와, 이렇게 심하게 박살난 거는 처음 보네. 그래서 인젝터까지 망가뜨렸구나. 자, 일단 진단은 끝났어요. 병원 가면 내시경하고 일주일에 가서 결과를 듣죠. 우리 일주일 필요 없어. 타이밍 체인이 점프를 했으면 밸브를 피스톤이 때리면서 얘가 부러지고 부러진 게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결과물만 봐서는 밸브가 부러지고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피스톤은 계속 주행 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떨어진 피스톤 아니 밸브를 때리고 헤드도 찍히고 피스톤도 찍히고 빵꾸가 나 이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찍히고 인젝터의 팁까지도 막 그 찌꺼기들이 때리면서 인젝터의 팁까지 고장을 낸 상황이에요. 현재 상태는 쓸 게 하나도 없네.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 물론 엔진을 열어본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데 뭐가 이렇게 기어 들어간 것 같지? 엔진 안으로 이물질 같은 게 보이는데 아, 참 애매하네. 아, 여기 살짝 흔적이 있긴 있다. 맞긴 맞은 것 같아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점프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좀 있고 이번 실린더 같은 경우는 밸브를 살짝 때리는 적이 내시경으로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엔진을 내려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2번은 살짝 때렸고 1번은 밸브가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타이밍이 한 두 코나 세 코, 한 세 코, 네 코? 그 정도 우르륵 하면서 이렇게 타이밍이 턱턱 코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 추측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재현을 하면 터덕 하고 툭툭 똑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는 엔진에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헤드의 밸브나 아니면 이 위에 로크한 발 거기 정도의 손상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피스톤이 박살났어요. 빵꾸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피스톤이 막 상당히 큰 흠집이 났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는 압축비를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스톤도 교환 그리고 실린더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밸브가 막 뒹굴렀기 때문에 실린더 벽도 긁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헤드도 위쪽이 다 손상을 입고 시트링 자리까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헤드도 못 써요. 이 상태에서는 엔진이 분해를 하면 이렇게 차가 많이 지나가야지. 이 상태에선 엔진이 분해를 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랭크샤프트 하나만 쓸 수 있네. 이제 이 정도면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다 박살냈어요. 밸브가 부러지고 휘어가지고 S자로 이러고 막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최악의 경우고 이거는 진짜 엔진에서 거의 쓸 게 없다. 거기다 인젝터 한 발도 못 쓰게 됐어요. TV 고장나서 동일한 중고 엔진을 사다가 그 엔진의 가스켓류 바꾸고 그리고 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거 있나 확인하고 다시 장착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몰라요. 실린더 라이너까지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면 라이너 가공하고 피스톤 바꾸고 피스톤 링 바꾸고 헤드 바꾸고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중고 엔진 사는 것보다 월등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엔진 교환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진단 끝. 여기까지. 안타까운 소식은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려워. 씁쓸하네. 그래서 여기 오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오일이 엄청 많이 고여 있다고 처음에 진단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 블루바이가 많이 넘어온 건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피스톤에 손상을 입으면서 한쪽 실린더에 오일이 쑥 흘러내린 거예요. 넘어버린 거지. 이게 블루바이 양이 증가하고 증가한 블루바이는 오일과 같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 고이면서 차가 퍼진 거예요. 퍼지면서 넘어온 거고 오일 때문에 퍼진 게 아니라 퍼졌기 때문에 오일이 여기 고인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아까 스타칭을 하기 싫더라고. 만약에라도 얘 엔진을 살리려고 했는데 실린더가 아직 안 긁혔어. 피스톤만 빵꾸 나고. 근데 내가 스타칭을 하면서 밸브가 또 움직이면서 실린더까지 긁어버리는 증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만 이상했다 싶으면 무조건 스타트를 안 돌리고 한 번만 더 엔진을 그런 의미는 없는데 혹시나 그럴 수 있다 갑시다. 아이고.